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매매 전략, 매매 상황을 보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뭐죠? 내일의 전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 종합 주가가 그래도 60일선을 안 깨고 좀 반등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올라가면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또 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 원인은 이제 2007년에 장단기 금리의 차가 그때 당시에는 리먼브라더스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한 것에 대한 채권 유동화시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많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랬죠. 이래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따라서 그렇게 너무, 물론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예,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러시아 스캔들이 이제 어쨌든 뭐 조금은 나아졌다고 그래서 조금은 좀 그 혐의에서 벗어난 그런 뮬러 그 뭐죠? 특검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무죄가 완전히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결탁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면서 러시아의 유착 관계가 어쨌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걱정해서 저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제가 삼성전자는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달, 3월달에 반도체 재고 물량의 10% 이상이 돼 있고 또 30% 이상의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실적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어려운 상황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IT 종목이 안 돼. 저는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고 장비주를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장비주를 매수하고 중국의 이제 OLED에 대한 그 수혜 지난번에 뭐 파웨이가 메이트 X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자기네 그 OLED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좀 수혜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OLED 위주로다가 장비주들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장비주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동안에 또 미세먼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좀 더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는 좀 조정을 오늘 받았고요. 역시 꾸준히 가고 있는 누구죠? 예, 위닉스. 가전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다. 이번 1분기 실적이 아마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뭐 정확히 저는 뭐 이걸 뭐 기업 탐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가전제품에서 1등 판매가 역시 미세먼지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청정기가 많이 팔렸다. 공기청정기가.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만들어 파는 위닉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정부 대책으로 이제 학계에 설치한다 그러면 오텍하고 대형 그 다음에 누구죠? 코트렐이 아직은 뭐 많이 안 갔습니다. 코트렐은요. 케이시 코트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변해서 이제 신일 소형 그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신일 산업인가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그 주방에 다트를 쓰는 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 나갔지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아마 좀더 조정은 있을지언정 더갈 가능성은 정부 수혜로 인해서 정책적인 뒷받침 때문에 더갈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고요.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이틀째 지금 수소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10에 대한 수혜로다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파트론이, 저는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지금 수익이 장난 아니게, 지금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64%. 그럼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깎아줄 때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가시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지금 따라가서 급등 나가는데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조정 들어오면 여러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로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종목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또 중국 대중국 수혜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그죠? 또 누가 나가냐면 대봉 LS가 상당히, 화장품이 대봉 LS도 올라갔고, 누구냐면 한국 콜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여기서 종목들이,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이 또 뭐죠? 에이블 CNC.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콜마 B&H.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된, 뉴트리바이오텍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는지요. 뉴트리바이오텍. 이런 것들이 다 화장품 관련주들인데요. 자, 어쨌든 반등을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대북 수혜주로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개성공단에,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옷장사는 전혀 사지 못하겠습니다. 신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디에프 이런 것들은 우리는 매수를 안 했었고요. 거의 이제 선도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매수를 했었는데요. 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시켜서 우리가 산 것이 조광 IL도 샀는데, 얘는 뭐 그거 관계없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폭락을 했다가도, 그래서 테마 쪽으로만 가담하지 말고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이렇게 올라갔어도 다시 붙들고 갔더니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한70% 수익 났나요? 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서호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전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그냥 또 매수하라고 가담을 하고, 저는 뭐 대북 수혜주 관계없이 이런 걸 매수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고 가는 전략인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위닉스. 제가 이제 쓰레기 업체가 네 종목이 있는데요. 아, 위닉스가 아니라 뭐죠? 와이엔텍하고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와이엔텍이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죠.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와이엔텍, 인선 ENT, 얘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는 아직 못했지만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특히 코엔텍도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KG ETS라고 있는데요. 이것만 저희가, 제가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제가 많이 사게 만들었던 종목은 코엔텍과 그 다음에 와이엔텍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선이엔텍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소각로가 있다는 차이하고요. 저 역시도 인선이엔텍에 차를 두 대나 팔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선이엔텍에다가 그 폐차장 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쓰레기 업체 처리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면서 지금 와이엔텍도 보면 상당히, 굉장히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4억에 125억에 올해 190억 이상, 지금 45억에서 199억을 내는 상당히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과 자기의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지고 또 역시 꾸준한 성장 가치가 커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매수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 상장 폐지가는 종목들이 다 누군가 한번 보시죠. KD건설. 그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부실 기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도 못 내니까, 대출받아 이자도 못 내, 상장 폐지가 지금 가는 종목, 예. 크로바 하이텍. 그죠? 네, 크로바 하이텍.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크로바 하이텍. 그 다음에 라이트론. 여기다 정지되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진한 종목이 최근, 그래서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이 이게 또 옛날에 웅진케미칼인데 이게 10대 1 감자 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누구죠? 또, 차등 감자가 간 기업이 누군가요? 차등 감자가 간 기업이, 그 해양사인데 그것이 웅진에도 그렇지만 깨끗한 나라 역시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제가 얼른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얘도 5대 1 감자를 때려버렸죠. 우리 의원님, 아, 이거 좋은 종목 아닙니다. 빨리 파시죠. 그랬더니 팔았는데 그 다음날 감자 발표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사는 게안 되죠.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이 상을 보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이 10대 1 감자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 5대 1 감자 예정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흥하해운이 역시 흥하해운이 차등 감자를 들어갔죠. 이것도 차등 감자 들어가면서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아울러 또 하나에 뭘 주는 거죠? 폭락한 상태에서 감자까지 또, 그죠? 이제 최대 주주는 2.97 대1 감자. 그 다음에 이 개인 주주나 자기 주식은 1.98 대쯤, 그러니까 2대 1 정도 감자를 해버리는데요. 그러면 참 이게 이렇게 주가 떨어진다 2대 1 감자면 돈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조심해. 아, 알턴 스포츠가 또 있군요. 예, 알턴 스포츠도 자금 4년 연속 적재하기로 관리 그 종목으로 넘어갔고요. 그죠? 알턴 스포츠, 국순당, 엑센스퀘어, 야, 이런 거 지금 4년 연속 적재 기업으로 하면서 전부 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 관리 종목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요. 주가는 폭락해 버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실적을 안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최소한 여러분이 배짱 있게 들고 갈수 있는 기업은 주가가 잠시 왜곡 현상이 나더라도 어떤 일을 벌이냐? 엄청난 기업들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세계가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것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갈수 있는 것도 뭐죠? 결국은 이 기업이 끊임없는 실적 개선이라는 거죠. 수익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270, 작년 조금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얼마요? 왜 550억이 났습니다. 더블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지금 예상인데 맞을지는 아직도 우리는 정답 못하죠. 그렇지만 877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그대로 끝나버릴까요? 이렇게 미래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되면 외국인이 그냥 놔둘까요? 또 사는 거죠. 그럼 주가가 지금 뭐 300%가 넘게 나갔습니다. 힐라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거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300%가 넘고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매일 부실 종목 잡고서 거기다가 몰빵하고 어떤 분은 여기다 또 몰빵했다가요. 우리 유료원도 친구 말 듣고 샀다가 제이 스테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이 스테판의 친구 말 듣고 이거 상 나간다고 또 가서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샀다가 7,500을 날렸다는 거예요. 제 방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거 제가 친구 따라 3만리 간, 3천리 간다고 이게 뭐 좋은 일 벌어진다고 샀다가 1년 이상 물렸다가 뭐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부실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안 사야 돼요. 맨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안 사야 여러분이 살아남으면서 돈을
알아서 이 기업이 갈 때 여러분을 수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부실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래서 매수하지 않는 전략. 그죠? 처음부터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애초에 매수하지 않는 전략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좋은 종목을 매수했더니 그죠? 연일 오늘도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오팜이라든지 그죠? 예, 오늘도 또 나가네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벌입니다. 정말 무섭게 나가죠. 그다음에 뭐 오늘 예, 역시 그거 말고도 지금 예, 스마트폰 수혜주로다가 이제 나가는 종목들이 바닥에서는요. 자화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 이거 사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보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매수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건 안 사고 또 가서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매수해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사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니까 파트론이 연일상 연일 그냥 신고가 내고 오늘 엄청나게 사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장대 양봉 나는데 쫓아와서 또 매수할까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매수할 줄 모르면 또 가서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보고 조정 들어오면 또 손절하고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그래서 왜 사주는지를 봐요. 자그마치 생각을 해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110억 났던 게 올해 무려 얼마 났어요? 600 뭐죠? 305억이 났습니다. 작년에 3배의 수익을 냈고요. 올해 그래서 또 12월 이 저기 뭐죠? 분기 실적이 작년에 36억 났던 게 올해 150억이니까 자그마치 얼마 난 거예요? 5배가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난 거예요. 주가가 안 가면 주식 우린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는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살까? 한번 가보자고요. 종목 잠정에 가서. 엄청난 일을 벌리죠. 누가요? 보시다시피 자 외국인이 53만 주를 사고요. 기관이 3만 7천 주 사고요. 기타 법인이 1만 3천 주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사들일까요? 이게 기업의 실적 가치와 미래 가치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실적을 무시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죠. 실적은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한다? 춤추게 만든다 그린다. 주가를 춤추게 만든다 얘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매수하면 깡통으로 가는 길이지만 실적을 보고 꾸준히 여러분이 앞으로의 전망이 미래가치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 매수하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주면서 더 큰 수익을 가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참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유리원들이 벌써 수익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수십 프로를 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매수 기법을 여러분이 잘 아직 모르면 또다시 어려움. 뭐 저는 뭐 다나와 같은 경우도 여차까지 지금까지 팔지 않고 강력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요.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몇백 프로 나는데요. 몇백 프로 나도 우리는 팔지를 못하게 제가 한다는 거죠. 이 지금 얼마나 갔는지 상상이 됩니까? 자, 그죠? 334%입니다.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개인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못 들고 가요. 두려워서요. 더 떨어질 거. 제가 대표적인 이해가 이런 겁니다. 필라코리아. 제가 여기 나갈 때 여기서부터 2월달에 사줬습니다. 우리 유료원도 똑같습니다. 딱 올라가서 떨어져서 추가 매수하라 그러면요. 벌벌 떱니다. 아이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간 거 100% 올라갔는데 이거 떨어지면 또 손실 볼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못 삽니다. 아이 쬐끔뿐이 못 샀습니다. 아이 더 사 그래도 못 삽니다. 왜? 두려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또 나갔습니다. 아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사라.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그랬죠. 무료 방송에서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고가에서 지금 50몇 퍼센트가 나갔습니다. 이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훌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300%가 넘어갔죠. 여기서부터.
지금 정확히 몇 프로인가 한번 보시죠. 이 주식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는 뭐 332%입니다. 어휴. 영미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유튜브에도 아마 수도 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유료원 뿐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배워야 여러분이 대박 수익을 내는 거예요. 감은 두려워서 잘라버리고요. 그죠? 쬐끔 먹고 잘라버리고요. 가면서 피라미딩을 하는데 욕심내서 누구죠? 제시 리보 모아는 어떤 일을 벌렸냐면요. 제시 리보는 피라미딩 전략을 30대 척후병 전략과 후로 30대 40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렇게 가는 주식들이 많지만 우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참지를 못합니다. 단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라미딩을 천천히 가서 차라리 30대 1.5대 1 정도로 이렇게 낮춰야 여러분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수익을 깔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수는 늘어나고 돈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더 삽니다. 빨리 본전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떨어지면 안 사는 거예요. 실제로 물타기를 해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투자 전략을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제가 유료 방송에서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고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수익을 끌고 가느냐. 또 사야 됩니다. 아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들고 갔던 것이 벌써 이제 330%가 나갔고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을 큰 수익을 내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큰 수익은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버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배짱을 부리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바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기업을 여러분이 매수하면 그거는 여러분은 대박을 주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부실 종목에 상한가 간다고 이런 종목 샀다가 여러분이 깡통나고 그 다음에 웅진에너지 들고 있다가 깡통나고 그죠? 이런 것 다 깡통나고 진짜 크로바 제인의 제이 스테판 이런 거 샀다가 깡통나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기를 신신당부하면서 오늘도 그 다음에 어떤 거 사보라고 그랬죠? 자 오늘도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길을 하나씩 배웠다면 오늘 피라미딩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한 가지 배워서 그렇게 가시면 수익을 깔고 갔을 때 여러분이 참을성이 있고 기업을 믿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는 건 정말 투자 중에 가장 최악의 투자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 전환할 때까지 절대 추매하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 장기로 가는 길, 큰 수익이 내는 길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